진짜 남자들 그 칙칙한 슬랙스, 검정 슬랙스만 보다가 이렇게 연청 치마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검정색이어도 느낌이 다르죠? 짱하! 짱하! 짱짱짱하! 안녕하세요. 지금은 뭐 할 거냐면 데일리룩 피드백 할 거예요. 오랜만에 돌아온 데일리룩 피드백. 댓글이 왜 이렇게 많이 달렸지? 아저씨. 아저씨 콧구멍 되게 크... 아, 이 아저씨. 제가 이거 피드백을 해드리자면은 아이템이 예쁘게 잘 조화스럽진 않은 것 같거든? 지금 이 티셔츠랑 슬랙스랑 반다나랑 슬리퍼 이 세 개 조화가 어색해. 얘가 예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 이렇게 입을 거였으면은 반바지를 입었으면 괜찮았겠네.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양말을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걸 하거나 아니면은 뭐 청바지 같은 걸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봐봐, 제가 왜 별로라고 하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 지금 이 티셔츠도 그렇고 반다나도 그렇고 슬리퍼도 그렇고 어떤 코디입니까? 굉장히 다 스트릿한 느낌이죠? 스트레트 니트한 코디인데 지금 바지가 너무 그냥 깔끔한 슬랙스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슬랙스가 미스매치인 것 같아. 지금 이 아이템들로 따지면 슬랙스가 아쉬웠습니다.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한다고 합니다. 티셔츠가 솔직히 예쁜 것 같지는 않다? 요거는 아예 그냥 통 넓은 슬랙스라던가 아예 좀 루즈한 핏에다가 매칭을 하면은 예쁠 것 같아요, 이 티셔츠는. 아니면 그냥 반바지에다가 입어요. 반바지에 이렇게 그냥 이런 데다가 편하게 입어. 일단은 코디 같은 경우는 다 기본에다가 무난한 그런 느낌이라 딱히 피드백 해드릴 건 없고요. 아까 그 티셔츠만 좀 다른다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즈 500을 잘 입으셨는데 그냥 스트릿 느낌으로 잘 풀어서 입으신 것 같은데, 바지는 아더이라고 같고요. 그리고 신발은 뭐죠? 신발은 이거 왜 굽이 높냐? 이거 뭐야? 빈티지 코르테즈인데 굽이 이렇게 높게 나와요? 나이키 코르테즈 LVD? 나이키 빈티지 제품 그런 데는 관심이 딱히 없어서. 아무튼 컬러감이라던가 그런 느낌이 다 좋고요. 제가 깔맞춤이 촌스럽다고 하는데 이런 느낌은 촌스럽지 않고 적당해요. 색감을 잘 예쁘게 신은 거. 이분이 쇼비니를 써서 이런 느낌이 더 잘 사는 거거든? 이렇게 뭔가 살짝 좀 스트릿한 느낌에다가 와이드 팬츠를 매칭할 때 쇼핑이라던가 뭔가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면 되게 많이 살아요. 옷을 입는데 어떻게 포인트를 줄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분들 거 보고 악세사리 활용하는 걸 보면은 참고가 많이 될 거야. 이분은 다 의도한 거거든? 비닐 쓴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쇼핑백을 컬러 맞춰서 드는 거, 이런 게 다 의도해서 드는 거나 기본 코디에서 어떻게 더 잘 나아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악세사리 활용 같은 거를 많이 보면 돼요. 일단 1번 코디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자켓이 조금 미니멀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바지랑 신발 느낌이 너무 안 맞아. 여기서는 슬랙스 같은 걸 입는 게 좀 더 이 코디에 잘 맞았을 것 같고, 신발 이 부츠가 너무 안 맞아요. 이 상의 느낌이랑 이거랑 너무 따로 놀고, 지금 이너를 오베이 티셔츠를 입었잖아요. 그냥 이 오베이 티셔츠 입는 것보다 유니클로 가서 4,900원짜리 흰티 사서 입는 게 훨씬 예쁩니다. 이 친구가 핏이 되게 좋아가지고 진짜 조금만 만져주면은 엄청 스타일 좋아질 수 있는 친구거든? 근데 아래 보니까 또 잘 입은 게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냥 뭐 이화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츠랑 더비를 잘 매칭을 했거든?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셔츠 입고서 부츠를 이렇게 블랙진에다가 이렇게 코디하는 거,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고 그냥 뭐 따로 피드백 해드릴 건 없습니다. 이거라던가 이 코디라던가 이 코디는 좋아. 이거는 세 개 다 좋고 제가 따로 피드백 해드릴 건 없고, 이 친구는 지금 부츠랑 더비밖에 없나? 운동화 하나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스트릿하게 입는 거 좋아하나? 이 친구 오베이 티셔츠랑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스트릿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부츠 말고 신발이 한 가지 더 있어야 돼. 기본템이 아니거든 부츠는. 물론 있으면은 코디에 플러스 알파가 되긴 하지만 고샤빌라는 스트릿한 느낌으로 갈 때는 아래도 맞춰줘야 되거든? 아니 뭐 연청 같은 걸 입어가지고 이렇게 넣어 입던가 아니면은 그냥 아예 루즈하게 가거던가 아니면 짧은 반바지를 입던가, 신발 같은 것도 막 그냥 운동화 같은 거 어글리슈즈라던가 그럼 뭐 운동화 같은 거 많잖아요. 차라리 그냥 에어포스 이런 거 신는 게 더 잘 어울려요, 이런 거. 넬님 피드백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고 올려주셨고요. 아, 살짝 캐주얼해서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미니멀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너입이 훨씬 예뻐요. 스니커즈까지 다 매칭을 했거든? 청바지 색깔도 예쁘고 너입 잘하는데 이거 왜 너입 안 했지? 이거는 차라리 넣지 말지. 이거는 넣지 말고 이렇게 그냥 빼서 입지. 이게 살짝 느낌이 바뀐 느낌이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카라가 달려서 좀 살짝 포멀한 느낌이 나는데 빼서 입어서 좀 뭔가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캐주얼한 티셔츠잖아요. 칸코의 캐주얼한 티셔츠인데 이런 식으로 뭐 넣어서 입어도 되는데 좀 뭔가 느낌이 넣어서 입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시계가 이거 뭐죠? 이런 시계 옳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무난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지를 청바지랑 입는 게 더 예뻤을 것 같은 느낌? 아이템 매칭이 상하이 매칭이 좀 살짝씩 아쉽다? 167 남자 이번 코디는 그냥 무난하다. 이번은 그냥 집에 있는 옷 입고 집에 있는 가방 맨 느낌. 이거는 예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잘 입었어요. 뭐 깔끔하게 바지 핏도 되게 좋고 컨버스 이렇게 하이 느낌이라던가 이건 그냥 깔끔한 것 같아. 이거는 솔직히 가방이 너무 안 예쁜데? 이거는 진짜 제가 직장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2호선, 2호선 타면은 직장인분들이 메고 있는 가방 같은데? 이거 너무 안 예쁘다. 이건 진짜 코디가 굉장히 많으시네. 일단 이 가방은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분은 되게 마르셨다. 많이 마르셨다. 제가 이런 느낌 때문에 컨버스 하이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거든? 컨버스 로우도 물론 좋지만 컨버스 로우에서는 이런 느낌이 절대 안 나와요. 이런 느낌 살짝 부츠스러운 느낌도 나면서 컨버스 로우에서 안 보이는 느낌을 하이가 주거든? 전 이 느낌 되게 좋아해서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뭔가 컬러 매칭을 하신 것 같은데 예쁘게 됐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항상 하는 말인데 옷을 조금 잘 모르겠는 분들은 컬러 매칭을 도전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옷 입는 감도 늘고 그렇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두 개가 좀 잘 맞는 느낌은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그냥 힌트를 입거나 바지에 그냥 뭐 청바지 같은 걸 매칭을 하거나 둘 중 하나를 그냥 무난한 컬러, 무채색 톤? 좀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았을 것 같아. 요거는 살짝 굳이 반다나를 고른 느낌. 왜냐면은 신발이 컨버스라서 너무 캐주얼하거든? 반다나 말고 그냥 가벼운 가방 같은 거라던가 뭐 액세서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거는 딱 그래. 맞아요. 굳이 반다나를 안 하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해. 이런 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손목에다가 반다나를 포인트를 준 거. 그리고 컬러 느낌도 다 좋거든? 이런 데에다가 반다나를 매칭하는 느낌은 좋아요. 뭔가 이런 가려서 뭔가 소년 티셔츠에다가 루즈한 이런 팬츠에다가 이렇게 반다나를 살짝 빨간색을 걸치고 이런 느낌은 좋아. 실아야? 안녕하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데일리 피드 가다가 여성분 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네요. 키요미님. 메탈 좀 스트릿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스트릿 스타일인 것 같고 꼰대 가려서. 야 되게 어린데? 야 나랑 띠동갑이야. 잡혀갑니다 여러분. 1번 같은 경우는 뭐 스트릿 느낌으로 잘 입으셨고 액세서리 활용이라던가.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바지는 좀 아쉽거든? 코디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1번에 이런 카고 팬츠는 좋았어요. 스트릿룩에. 근데 시청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트렌디하거나 예쁜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그렇고 다 좋은데 바지만 다른 거 입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 차라리 요즘에는 루즈한 연청, 루즈한 중청 이런 거 많이 입으니까 그런 데다가 조금 뭐 디테일 하나 정도 있는 것만 갔어도 훨씬 더 보기 좋았을 것 같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모자 안 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아일렛 디테일이 있고 일단 체인까지 해서 좀 뭔가 시크하고 좀 힙한 느낌이 나는데 모자를 뒤로 써서 굉장히 꾸러기 같거든? 아 차라리 이렇게 코디를 할 거면 쇼핑이를 쓰던가 아니면 캡모자를 앞으로 써가지고 좀 이렇게 코디를 맞춰줬으면 좀 더 보기 좋았을 것 같아. 혹시라도 지금 여성분 그 여성 구독자 비율이 8%거든? 여성분들 혹시라도 보고 계신다면 데일리로 피드백 많이 올려주세요. 이거 봐. 이거 얼마나 치식해요. 여러분 얼마나 치식해. 슬랙스에다가 검정 진짜 남자들 그 칙칙한 슬랙스 검정 슬랙스만 보다가 이렇게 연청 치마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일단 자기 뭐 스타일로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딱 나죠? 살짝 좀 캐주얼하면서 살짝 조금 스트릿한 감성. 검정색이어도 느낌이 다르죠? 아까 봤던 그런 남성분들과 검정색 코디 느낌이 완전 다른데 좀 스트릿으로 입으시네.
17살인데 스트릿 느낌으로 되게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딱히 피드백 해드릴 게 없고 본인 스타일이 있거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 그냥 입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잘 입으세요. 모자 느낌이라던가 액세서리 활용하는 게 과하지가 않아. 목걸이 이렇게 하는 거랑 모자 뭐 이런 느낌이 과하지 않고 다 적재적소 느낌이라 잘 했습니다. 우리 세빈님. 아, 한 장밖에 없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근데 저희 유튜브에서 보시는 여성분들은 다 좀 스트릿을 입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지 500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 팬츠 그런 느낌이 스트릿 느낌이시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꼭 잘 입으셨어요. 뭔가 피드백 해드릴 게 없습니다.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아이, 뭔가 보기 좋네요.